안녕하세요. 멋있던 분석하는 남자 핸드파랑입니다. 오늘은 벌자마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모양을 추정을 하다 보면요, 과다 추정이 될 수도 있고 뭐 과수 추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과적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수적 변수와 비모수적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반모수적 모형을 추정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벌자마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반화된 어떤 교차 검증을 통해서 평화를 수행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스무딩, 어떤 거친 패턴의 어떤 형태를 어떤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로 도출하는 스플라인을 생성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최소 제곱 추정 시에 페널티를 부여해서 이제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어떤 특정한 분포를 가정한 모수적 변수랑 그렇지 않은 비모수적 변수를 동시에 투입을 한다.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스의 신택스를 봤을 때는요, 프로시저는 이제 TP 스플라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걸 사용을 하고요. 자, 기본적인 회귀 모델, 기본적인 회귀 모델이 먼저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 자, 가로 안에 있는 이제 여기 있는 독립변수는 모수적인 것이고 여기 있는 독립변수는 비모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의 어떤 요약이라든가 뭐 최종 모형의 요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어떤 이제 일반화된 교차 검증이 바로 이제 GCV라는 것입니다. GCV. 자, 어떤 이제 스무딩, 어떤 평활 모수 선택이다. 어떤 종속 변수에 대한 평활 모수 선택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상용 로그죠. 그냥 어떤 상용 로그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교차 검증 뭐 이렇게 나타났다. 그냥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자, 등고선입니다. 등고선. 어떤 적합 값이 일단 이제 모수 독립 변수랑 비모수 독립 변수 두 개가 있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약간 이런 부분들 동시에 이렇게 어떤 등고선의 형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고선의 형태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스탯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어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식의 분포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잔차입니다. 잔차. 잔차에 대해서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뭐 잔차 스탯이랑 어떤 어택이라는 두 개의 독립 변수에 대한 잔차 분포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진단 그래프입니다. 어떤 이제 종속 변수에 대한 어떤 진단 그래프, 진단 그래프들도 뭐 그러니까 세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것이다. 뭐 히스토그램, 뭐 그러니까 큐큐도표, 뭐 잔차 그래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쭉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평활을 통해서 스플라인을 생성을 해가지고 뭔가 페널티를 부여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모수적 독립변수랑 비모수적 독립변수가 동시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 어떤 반모수적 어떤 회귀 모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